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드디어 옴니스피어 2.5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고 새로운 프리셋이 1000개나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부분보다 너무 기대하고 있던게 여러가지 하드웨어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프로파일링에서 넣었다는 부분이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슷하게 잘 만들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무브 리틀 패티와 옴니스피어 안에 있는 소리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같은 레벨로 녹음할 수 있게 세팅을 하였고, 그리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리뷰에서는 오실레이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쉐이프를 돌려가면서 얼마나 소리가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도 한번 적용해 보고 오버로드까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옴니스피어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녹음도 해보고 그리고 리틀 패티도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옴니스피어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신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얘를 눌러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신스와 연동된 상태입니다. 이제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세팅들을 다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오실레이터는 한 개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끄고요. 자, 보다시피 제가 돌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해당되는 파라미터로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됐죠? 자, 이제 한번 쭉 녹음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무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리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들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여기 쉐이프를 할 때는 몰랐는데 필터를 비교하려고 이제 최대한 비슷한 웨이브폼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좀 달라요. 이렇게 듣다시피. 왜냐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랑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보여주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필터도 일단 소리가 다르게 당연히 들릴 거고, 그리고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같게 비교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오버로드를 먹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정도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다시피 실제 하드웨어 소리랑 조금 다르긴 해요. 느낌 자체도 그렇고. 하지만 이거 말고도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 이렇게 제가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서 한번 또 불러오겠습니다. 자, 뭐 소리 자체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냥 그렇게만 쓰면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얘네들이 되게 좀 좋다고 느껴졌던 게, 자, 제가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리틀 패턴을 연결시켰고, 그러면은 뭐 다른 하드웨어 신스를 갖다가 프로파일링 한 거는 못 쓰는 건 아닌가 싶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연동을 했어요. 이렇게요. 하고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스에 여기 있는 필터를 한번 이렇게 먹어요. 먹고 오실레이터까지 잘 변경되고, 그 다음에 엔벨로프. 자, 보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신스가 훌륭한 컨트롤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실제 기기와 소리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